수원대학교 중고교과정 해외이수 제국민 3년 특례 입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터닝 인포 3년 특례 그리고 또 영어특기자 싸이미의 팀장을 맡고 있는 샘홍 원장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수원대 제국민 3년 특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국민 3년 특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대는 모집 인원이 인문사회대학, 경상대학 이와 같은 계열별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대학에서 11명을 모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랑은 별개입니다. 한 학과에 모집할 수 있는 최대 선발 그야말로 가능한 인원, 맥시멈 인원을 이야기하는데 모집 인원이 11명인데 어떻게 외국어 문학부에서 12명이 합격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전체 다 합쳐도 11명인데 그래서 일부 학부에서는 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인문사회대학 기준으로 11명, 그리고 경상대학 기준으로 11명, 그리고 공과대학 기준으로 4명, 그리고 ICT 융합대학 기준으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과학대학 기준으로 해서 5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간호학과 2명이고 미술대학 5명, 그리고 융합문화예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융합문화예술대학에서는 연극학과 2명, 문화콘텐츠 테크놀로지 2명. 그래서 전체 수원대는 4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2%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원대 전체 정원이 대략 한 2,000명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인원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서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서류 부분입니다. 필요한 서류 부분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 부모님들의 제국민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물론 기본적인 공통 서류들 잘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는 어느 제국민 유형이나 공통적으로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고, 나머지 서류들은 각각의 제국민들 유형에 따라 가지고서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제국민이 있고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서 서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수원대는 광운대, 상명대, 그리고 가천대, 명지대와 더불어서 가장 면접을 중요시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3년 특례는 물론 3년 특례로 대학 가기 어려운데 이와 같이 눈높이를 좀 낮춰서 경기권으로만 가도 훨씬 수월하게 경쟁률도 아주 부담 없이 여러분들은 준비해 갈수 있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수원대학교입니다. 수원대학교는 그러면은 어떠한 요소로 여러분들을 선발하는지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면접 100%입니다. 그래서 면접만 잘 보면은 제대로 서류 갖췄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고 수능도 역시 관계가 없이 제국민 특례 전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원대 3년 특례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1-minute self introduction, 1분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서는 발표식으로 프레젠테이션식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 및 사고력 관련되는 질문이 있고 전공 적합성 관련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에는 당연히 뭐다? 지원 동기를 물어보겠죠. 해당 전공에 그리고 학업 계획 및 포부, 스터디 플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절대 영어 면접이 아니라 한국어 면접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른 같은 급의 다른 대학들,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가 교수님 2명, 3명에 학생 1명, 즉 면접관 여러 명, 피면접인 1명인 반면에 여기에서는
그룹 면접입니다. 학생 3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구술 면접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룹 면접, 동시에 3명이 입장을 해가지고서 면접을 받는 것도 수원대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수원대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제공인 3년 등대 면접을 연습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원대 제공인 3년 등대 면접을 준비해 갈 것이냐. 저희 싸이미 팀과 리터니 인포팀에서 수원대 모의 면접 과정 3년 특례를 준비해 놓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수원대 당당하게 합격해서 여러분의 대학으로 제공인 3년 특례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 자신의 대학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